맞습니다. 언박싱 비디오를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금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연말도 있고 여러 가지 스파 브랜드에서 지금 세일을 굉장히 몰아쳤어요.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세일에 동참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아마 데일리룩으로 가장 자주 입는 스파 브랜드인 것 같아요. H&M에서 제가 좀 사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겨울에 입을 만한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것만 골라서 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가 왔는데 엄청 커요. 아마 제가 코트를 하나 사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역대급으로 박스가 너무 커서 일단은 제가 좀 뜯고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 우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박스는 큰데 박스에 이렇게 꽉 차서 오진 않았어요. 약간 실망스럽네. 좀 뭐가 되게 푸짐하게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제가 산 옷들은 진짜 완전 너무 데일리룩 아이템들만 샀거든요. 그리고 컬러 같은 것도 제가 그런 것만 샀는데서 아마 지금 데일리룩 어떤 거 장만해 놓을까? 이제 스파 브랜드에서. 그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좀 좋은 비디오가 될것 같아요. 예쁘게 맞는다면. 이래놓고 또 이렇게 반전의 제품들이 가끔 나오거든요. 우선은 제가 니트류를 좀 샀어요.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니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갖고 싶었던 컬러라서 되게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던 아이템이거든요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브라운 컬러인데 보니까 브라운 컬러하고 하얀 색깔 실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약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? 헤어리하다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긴 털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좀 털날림이 있을 것 같게 생기긴 했는데 브라운 컬러 딱 라운드넥이고 약간 크롭 기장인 니트예요. 이게 울하고 알파카가 두개다 블렌드가 된 니트예요. 그래서 혼용률이 제 기억에는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모 48%, 모32%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됐든 알파카가 됐든 어쨌든 그두 개가 한 30, 40%씩 섞여 있는 그런 니트예요. 니트 입었는데요. 아, 이건 제가 제일 기대했고 갖고 싶었던 컬러, 갖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아쉬운 게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되게 예민한 피부는 아닌데 입자마자 좀 까끌까끌 거리는 감이 있어요. 두 번째는 털날림이 너무 나네요. 이게 이 원사 바깥에 약간 머리카락처럼 얇게 털 같은 게좀 붙어 있거든요. 근데 그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날려요. 그래서 되게 짙은 색 코트를 입거나 짙은 색 아우터를 입으면 이 털이 그 아우터에 다 붙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두 개가 가장 아쉽고 저는 그렇게 살이 막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입을 수 있을 정도기는 한데 사실 털날림이 더 저는 좀 걱정이네요. 아무래도 겨울에는 뭐 남색이나 검정색 이런 아우터가 많아서 그게 걱정인데 그거 빼고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게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고 살짝 크롭된 기장인데 이렇게 팔 부분은 또 약간 이렇게 가오리피처럼 약간 이렇게 돼서 입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. 이 컬러가 데님에 되게 잘 받는 컬러거든요. 근데 제가 데님 청바지를 되게 즐겨 입어서 있으면 정말 데일리로 자주자주 입을 것 같은 니트인데 털날림이 너무 아쉽네요. 그거 빼고는 마음에 듭니다. 아까 거랑 비슷한 컬러의 터틀넥 니트예요. 근데 딱 만지기로는 요게 조금 더 부드럽네요. 요게 제 기억에는 세일을 해서 되게 저렴했거든요. 2만 원대였거든요. 괜찮았으면 좋겠네. 모가 8%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울이 8% 들어있는 니트인데 제가 이 니트가 좋았던 게이목 부분에 이 터틀넥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접혀있는 이렇게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의 터틀넥이어서 제가 요걸 샀거든요. 그래서 이 터틀넥 니트 제가 딱 찾던 그 핏이에요.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 부분 너무 답답한 터틀넥을 잘못 입거든요. 이렇게 조이는 거. 그래서 그냥 라운드 니트나 브이넥 니트 겨울에 주로 많이 입는데 이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뻣뻣이 잘서 있는 터틀넥 있죠. 그러면서 목에 안 달라붙어요.
이거 제가 찾던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터틀넥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보면 되게 터틀넥 부분에 감이 되게 많은 거 느껴지시죠? 되게 좀 정말 머플러를 한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얘네가 넉넉하면서 자기가 혼자 딱서 있고 여기 안 붙는 그 느낌을 제가 찾던 거라서 일단 이 부분, 넥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소매가 여기 보면 끝에가 이렇게 약간 잡혀 있고 여기도 아랫단이 이렇게 시보리 같이 좀 이렇게 잡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잡혀 있고 까끌까끌하거나 뭐 따갑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이 옷은 전 제일 좋은 게 여기 폴라의 넉넉함, 그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딱잘서 있는 거, 여기 안 붙는 거, 그거하고 부드러운. 그다음에 우리 8% 섞여서 보온성이 괜찮을 거라는 거. 제가 이제 장시간 있거나 밖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온성을 좀 말씀드리긴 그래서,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니트랑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로 하나 더 샀거든요. 이건데 색깔 되게 예쁘네요. 제가 이런 컬러가 없어서 카메라에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아주 짙은 아주 짙은 브라운색인데 그 브라운색에 약간 흰 색깔 원사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 통으로 브라운이 아니라 군데군데 약간 뭔가 화이트 느낌이 조금씩 껴있는 그런 원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울8% 들어있는 니트인데 이거 세일해서 이것도 2만원대에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. 디자인 아까 거랑 똑같아요. 요 색이 좀 참해 보이고 차분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, 확실히. 얼굴을 좀 깔끔하게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좀 깨끗해 보이는 얼굴이. 블랙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짙은 컬러의 이너라서 이 컬러도 하나쯤 있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니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색이에요. 베이지색. 이것도 엄청 부드럽다. 이거는 넥 부분이 그 반넥이라 그러죠. 그냥 알아서 입으면 이렇게 똑 요만큼 올라오는 건데 이게 조금 편한 맛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넥에 베이지색 니트예요. 이거는 살짝 크롭한 느낌이 있네요. 약간 짤뚱한 느낌? 그리고 얘도 혼용률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울 8%, 모 8%라고 써있거든요. 네, 입자마자 되게 마음에 드네요. 부드럽고 가볍고 여기 딱그 반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적당해요.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. 근데 제가 목이 막 엄청 긴 편은 아니라서 좀 저보다 목이 긴 분이 입으신다면 조금 더 낮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딱한반 정도 정말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많이 답답하지도 않고. 소매 부분이 끝에가 이렇게 조여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, 이렇게 뭔가 약간 시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, 여기 아랫단에도 여기가 이렇게 약간,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디자인만 그렇고 실제로 조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느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길이는 살짝 짧게 크롭 기장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, 그냥 요즘 입는 뭐 진이나 뭐 슬랙스나 아무 데나 다 받쳐도 좋을 것 같아요. 니트를 네 가지를 샀는데 컬러가 다 되게 비슷한 카테고리의 컬러죠. 이런 쪽 계통의 컬러들이 화이트랑 블랙이랑 그레이 제외하고 나서 아마 손이 가장 자주 가는 컬러이기도 하고 저도 살짝 톤알못이긴 한데 저는 저 스스로를 약간 웜톤 쪽이라고 분류를 했거든요. 립을 바르면 확실히 핑크 쪽보다는 주황색이나 약간 그런 코랄 쪽이 더 어울려서 스스로는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런 색을 산 것도 있어요. 이런 게 얼굴에 조금 더잘 받거든요. 다음은 청바지입니다. 이게 제가 H&M 청바지가 저는 되게 잘 맞는 편이어서 기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청바지 나올 때마다 제가 괜찮은 게 있으면 맨날 이렇게 뭐죠? 즐겨찾기 해놨는데 이거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는데 34 뿌띠 사이즈가 딱 풀려가지고 제가 세일 상품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사면서 같이 샀어요. 이게 완전 스트레이트 진이고 일자 느낌의 스트레이트 진이거든요. 제가 키가 164고 이게 34 뿌띠, 34 아시안 핏인데 그냥 딱 적당히 맞아요. 그렇게 크거나 작거나 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는 잘 맞고
바지 핏은 정말 스트레이트 진말 그대로 정말 딱 일자 핏이에요. 그리고 길이는 아주 길진 않고 한 복숭아뼈 좀 위에 올라오는 길이. 아마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은 좀 많이 크롭한 기장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딱 괜찮거든요. 그래서 기장도 딱 네, 괜찮고. 다음은 신발입니다. 제가 앵클 부츠 하울도 했었잖아요. 그런데도 또 신발을 왜 샀냐면 제가 그때 H&M의 그 앵클 부츠 퀄리티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런 나무 박스, 아니 종이 박스 같은 신발을 봤나. 그래서 제가 또제 취향인 앵클 부츠가 보이길래 하나 사봤어요. 제가 다른 앵클 부츠 하나 되게 잘 신고 있는 게 있거든요, H&M. H&M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게요. 제발 괜찮은 신발을 보내주겠니?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엔 디자인 너무 괜찮은데요. 이게 제가 또 크롭 패턴에 꽂혔는데 아 그때 댓글로 그 어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자기도 지금 크롭 패턴에 꽂혔다고 저렴한 댓글 다신 분 있는데 이거 보고 계시나요? 또 크롭 패턴이에요. 블랙 크롭 패턴 앵클 부츠인데 여기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고 굽은 설명해 봤을 때 6.5cm예요. 얘는 그리고 앞코가 막 심하게 뾰족하거나 막 되게 트렌디한 그런 코의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베이직하고 기본 스타일의 앞코예요. 딱 정석인 느낌.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. 그리고 목도 앵간히 좀 올라올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크롭 패턴이긴 한데 이 크롭 패턴이 조금 어설픈 감은 있어요. 무슨 느낌이냐면 그 다른 것도 어차피 다 인조 크롭 패턴이잖아요. 근데 되게 리얼함이 좀 살아있는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가죽에 크롭 패턴 느낌이 나려고 그냥 조금 그린 거야. 그 위에. 이렇게 하면 크롭 패턴이겠지? 조금 그린 거야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도 어차피 누가 이렇게 신발을 봐요, 그죠?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괜찮긴 한데 제가 요것도 다른 아이템이랑 같이 코디를 해서 한번 신어볼게요. 디자인이랑 뭐 앞코 같은 것도 이 정도면 전 나쁘진 않거든요. 사실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좋아하긴 하는데, 근데 그냥 너무 뻣뻣해요, 신발이. 그래서 불편해서 이거는 못 신을 것 같아요. 너무 뻣뻣해요. 그 다음은 코트예요. 제 코트를 샀는데 아니 제가 이 코트를 살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가격대가 15만 원대였는데 울 100%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모델의 착샷에서 코트가 너무 반질반질하니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홀려서 샀어요. 그래서 보면 오, 여기 프리미어 퀄리티 퓨어 울이라고 써있네요. 괜히 산것 같아? 아니, 제가 이거를 왜, 검은 코트 이런 거 있거든요? 제가 코디샷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서 아실 텐데, 아니, 근데 울 100%에 15만원대인데, 그 사진에서 코트가 너무 질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. 약간 막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샀는데, 부직포네. 네, H&M 이럴 줄 알았다. 아, 괜히 산것 같아요. 아, 뭐, 보내면, 반품하면 되긴 한데, 이 코트는 사진빨을 굉장히 굉장히 잘 받았네요. 많이 뻣뻣하고, 이렇게 보면, 소재를 이렇게 보면, 가까이 보면, 이렇게 이런 데가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고르게, 차르르르하게 고른 게 아니라, 약간 좀 텍스처감이 있어요. 이렇게 올록볼록, 울퉁불퉁, 약간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는 듯한, 이거 재질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이렇게 차르르한 거 생각했거든요. 이거 굉장히 루즈핏의 큰 코트예요. 앞에는 이렇게 똑딱 단추로 되어 있고, 뒤에는 이렇게 패턴별로 이어 붙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잡혀 있어요. 여기도 그렇고. 앞에도 보면 약간 이렇게 이음새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어진 느낌이 나는. 딱 뜯었을 때 재질이 너무 좀 실망스러워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입었는데, 디자인은 홈페이지에 본 것처럼 예쁘네요. 디자인은 정말 딱한 기본 코트 디자인이에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, 이렇게 좀 이렇게 랩처럼 이렇게 이렇게 덮어서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똑딱단추 자석으로 된거 되어 있고, 이렇게 다물면 여기가 앞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
그런 디자인이고, 코트 자체는 막 가볍거나 그렇진 않고 무게감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아방한 디자인이고 넉넉한 디자인이에요. 그러니까 스몰 뿌띠거든요. 스몰 뿌띠인데도 엄청 넉넉한 느낌이고 벙벙한 사이즈라 루즈핏으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블랙 기본 코트예요. 울 코트. 소재가 그 부직포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낼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이 코트는 전 개인적으로는 탈락입니다. 이 정도 10만 원 중반대 가격대에 괜찮은 울 코트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 있겠죠? 근데 제 취향에 이런 소재는 별로 안 좋아해서 다음 이분도 아이템은 머플러입니다. 제가 머플러가 있는데 많은데 회색하고 아주 옅은 오트밀 컬러 같은 거 있어서 요거 딱 베이지 컬러. 너무 부드러워. 이거 되게 저렴했거든요. 괜찮았으면 좋겠다. 이게 뭐가 뭐 울이 들어가 있거나 뭐 캐시미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크릴이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여기 지금 따로 써져 있지 않아요? 제 기억에는 그냥 폴린 아크릴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딱정 베이지 컬러 머플러 있죠?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네요. 머플러 감을 때 무거우면 여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돼? 힘들어요. 이게 좀 가벼운 애들이 좋거든요? 근데 굉장히 가볍네요.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쁘다. 이게 베이지색인데, 이렇게 흰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되게 맛있는 라떼 컬러 색이에요. 딱 라떼 색이에요. 이게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 느껴지시죠? 괜찮다.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수술 디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, 여러분? 요거 저렴하니까 막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걸로 들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고, 겨울옷에 되게 휘뚜루마뚜루 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따뜻해, 따뜻해. 감자마자 그 보온감이 이렇게 있고, 가벼워요, 가벼워. 이런데, 막, 안 그래도 겨울옷, 막, 패딩에, 뭐, 어쩔 때는, 뭐, 코트도 무거울 때 있잖아요, 안에. 근데 이게 되게 가벼워서, 거의, 무슨 느낌이 거의 안 나요. 너무 산뜻해요, 가볍고. 근데 만지면 너무 부들부들해. 괜찮다. 이건 마음에 드네요, 합격이다. 근데, 이제 쓰면서, 보풀 같은 게 얼마나 날지가 또 관건이잖아요, 또 소재가.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사실, 한 해나, 뭐, 내년까지 한 2년만 써도, 솔직히 가격적으로 뽕을 빼는 거죠. 그래서, 이 머플러. 이건 제가 일단 다른 옷들하고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. 스카프 매볼게요. 근데 스카프가 저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괜찮아서 가격대도 그냥 저렴하네. 그래서 지금 같이 사면 샀는데 저 지금 스카프가 산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. 이럴 수가 있나? 일단 여러분들은 스카프 어떤 식으로 매세요? 저 그냥 줄줄 감거든요. 이렇게 줄줄 감고 머리는 안에 넣을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번 감은 거거든요. 근데 되게 두툼하게 이렇게 폭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. 이쁘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한번 트위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입습니다. 머플러에 폭 쌓이는 느낌 장난 아니죠? 이거 괜찮네요. 확실히 그리고 이 베이지색은 블랙이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얼굴이 안 보이네? 눈밖에 없네? 이렇게도 매봤어요. 이렇게 매도 귀엽죠? 이렇게 멜 때는 약간 너무 두꺼운 니트류? 니트 머플러류는 잘안 어울리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머플러가 옷을 살렸네. 머플러가 옷을 살렸어. 저이 머플러 추천이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언박싱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나요? 저는 그 브라운색 라운드 니트, 그게 진짜 제가 찾던 컬러, 찾던 디자인인데, 털이 좀 너무 빠져서, 그거는 좀안될것 같고, 코트는 소재가 부직포네. 신발은
저 지금 이거 신었잖아요. 지금 이거를 못 벗겠는 거예요. 그렇고 지금 집에서 이걸 신고 있어요. 벗는 게 너무 힘들어. 이 신발도 탐내지 맛이 없어서 좀 신고 벗는 게 힘들고 많이 뻣뻣하네요. 그래서 그건 좀 실망스러운데, 그 제가 산 니트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고, 청바지 괜찮고, 머플러가 너무너무 괜찮아요, 여러분. 머플러 나 그거 얼마 줬더라? 오, 머플러 9,900원. 머플러 9,900원인데, 머플러가 참 너무 괜찮네요. 이게 괜찮네. 그래서, 머플러가 마음에 들었던 하울입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겨울 데일리 룩으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하나씩 있으시면 좋은 지름이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저는 곧 다른 비디오를 들고 후딱후딱 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잘 계세요. 안녕, 바이!